우리 정부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쏙 지금 월북설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감청을 해보니까 북한군이 이모씨 표류에 와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신문을 한거 아니에요? 해상 신문을 거기 들어보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을 하더라. 그런 것까지 다 들리나요? 들리겠죠. 뭐 요즘 감청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어쨌든 월북을 했다는 식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쏙 지금 흘리면서 이게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월북하는 사람 지금으로서는 추대되는 알 길이 없어요. 시신이 지금 찾을 수도 없이 불태워져갖고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나요? 월북하려면은 공무원인데 그 사람은 다 우리나라로 지금 젊은 대학생들까지도 구급 공무원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하며 뭐 철밥통 되는데 뭐라고 월북을 하겠어요? 아니, 설령, 무슨, 뭐, 여기서 살기가 어려운 무슨, 근데 애들이 둘이 있고, 다복한 그러니까 가정이었던데, 다만 빚이, 가족들이 다 그러죠. 무슨 월북 아무런 이유가 그러니까 없다. 대출이 2억, 2천만 원인가 아, 있었대. 돈 2천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 월북해. 공무원이 2천만 원 그거 가지고 월북할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금방 받을 수 있는 건데, 공무원은.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사는 무슨 입장이 있었다면, 그건 왜 나을 수가 하필 없죠. 북한에 가요? 왜 그러니까. 하필 북한에 가? 그 다음에, 아니, 거기, 38km나 되는데 바다에서 뭘 믿고 갑니까? 아니, 38km로 가더라도, 거기에 지금 일반 민간 상사원에서 선장도 해갖고 그 해류를 잘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가까운 거 웅진 앞바다가 있잖아요. 고리 가지.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 왜 38km로 가겠습니까? 그 앞바다는 뭐 20km도 안 된다면서요. 옹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업 지도원까지 하는 사람이 예? 예. 그런 식으로 북한에 가다할수 있다고 자기가 그 기대하고 간 겁니까? 자살하러 간 거지 말하자면 그 어떻게 자기가 가서 여기서 내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조련이도 그렇게 못할 거야. 아, 박태환이도 못. 박태환이도 그 옹진까지 가는데도 그 속도로 가도 3시간을 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헤엄쳐서 20km도 안 되는데도 여기는 38km고 그때 또 밀물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조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밀물도 아주 큰 밀물이었다는 거요. 또그 연평도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다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때는 엔진 있는 배로 가도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근데 그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군이 그것을 핑계라고 월북하려고 그랬다. 근데 거기 가서 너왜 왔어? 그러면 너 월북할 거야? 그러면 예, 뭐 월북하겠습니다. 이러지. 그럼 거기 가서 아니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겁이 그럼요. 나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거 쏴죽이겠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아 월북할라 그 월북 우리 저 국민이 월북할라 해서 그걸 가서 죽어버려 이럽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그게 물타기죠. 그러니까 아, 이 원래 그렇게 가려는 사람이었어. 그래갖고 가서 죽은 거야. 뭐 응.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죽었는데 뭔 문제냐? 우리 대통령님을 밤에 어떻게 깨워? 응? 응? 저 월북하려는 친구인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대통령을 깨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도 지금 군인기를 포기한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월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뭐 군에서는 슬리퍼를 놓고 갔다. 뭐 슬리퍼 신고 바다에 들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 간에. 또뭐 보니까 튜브를 타고 간것 같다. 그것도 뭐 튜브인지 아닌지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부유물이라는 거니까 무슨 나무 따기인지 튜브인지도 모르겠고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들이대면서 월북설을 흘리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니 거기 가서 그런 험악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거기다가 월북 딱지까지 딱 붙이니까 가족들은 지금 나자빠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자지러지는 상황이에요. 업 지도선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닙니까? 업 지도선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 자기가 판단해서 밖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입어야지.
입어야죠. 그다음에, 아니 원래는 다 입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오히려 거기서 미끄러워서 저 내가 신발 벗고 뭐 일을 해야 될 것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저 그 먼 일이 있는 북한까지 가겠다는 사람 신발을 왜 벗어? 오히려 신고 저 부유물이 있는데 자기들 말마다는 예. 고토인데 왜 신발 벗고 갑니까? 바다에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 수온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신발까지 다 벗어놓고 그러니까 가겠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미리 그것부터 지금 저 흘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기들 조사를 해서 이런 그 의심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미리 흘려. 그건 말하자면 미리 그 지금 말씀하셨던 물타기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북한이 김정은이 편들어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누구 경호해줘? 신규 경호, 누구 경호해주고, 누구를 지금 우리 군이 보호해줍니까? 뭐, 김정은이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를. 군 자체적으로도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군 경계태세를 제대로 안 쓴 거 아닙니까? NLL 넘어가고 다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월북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들 얘기로 한다면. 그럼 월북할 때 뭐 하고 있었냐, 이거야, 군은. 근데, 이제 25일날, 이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가서 했는데 평화 이야기를 또 여섯 번이나 했다네. 거기다가 뭐 이런 이야기, 그 비슷한 이야기도 뭐 북한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한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이미 나 그거 잊어버렸어.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국군의 날에 가서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런 세력이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중에 뭐냐면 우리 생명과 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뭐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 약속들인데 약속에 이제 와서 약속하면서 이런 저질을 저거 났는데 거기 대처를 전혀 안 하면서 아니, 약속이 무슨 약속? 단호히 대응하고 용납을 못 하려면 지금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박왕제 사건이 2018년에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년 만에 이런 종격 사건이 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금강산 관광은 중단했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냥 우리 초병이 북한에서도 근무 수칙에 따라서 월급을 하니까 그냥 쏘았을 뿐이다. 근데 참 유감스럽다 했어요. 그리고 전원음 사건 났어도 바로 5.24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지금 취해야지 언제 또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 그 말을 그러니까 북한이란 말이라든지 그 사람 그 상황 바다의 표류라든지 이런 말 그 말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겁을 낸 그 문 대통령이 뭘 무슨 북한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항상 자랑할 때는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자랑했잖아요. 근데 무력 충돌이란 말도 그게 용어가 맞잖아요. 그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항상 도발했지. 그런데 북한의 뭐 이 무력 도발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남북한의 가치만이지 뭐 충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저 GP에 거기 총탄 갖다 박힌 거 그거는 도발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니 그 저 연락하면서 그냥 폭파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 짓을 했어요. 근데 뭐 자기 정부 들어서서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고 국민들 이제 눈가림이라고 속이주고 있죠, 지금. 두 번째 이제 야당이라든가 뭐 우리 국민들도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은폐를 했을까? 21일 날 실종일이 있었고 22일 날 이미 오후에 다 확인이 됐고 그 사람, 네, 예. 그 이모 씨가. 그리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1시 26분인가 유엔에서 하는 기조연설, 그것 때문에 다 숨겨버리고, 혹시 그 종전선언에 뭐 효과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반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희석될까 봐서 딱 감춰둔 거 아니냐? 은폐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희석될 걸...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야, 우리 대통령 모르게 만약 보고를 안 했다면 뭐 유엔 연설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모른 채 합시다. 보고하지 맙시다. 청와대에서 그랬을 수는 있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런데 저는요 생각할 때
유엔 총회에서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한그 의미가 희석될까 봐 겁낸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망신당할까 봐 겁낸 거야.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 진짜 정신 나갔네 이럴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 이 판에 말이죠. 가서 무슨 종전 서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그러니까 총살 죽여버리나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쉬쉬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종전선은 말해놓고 말값은 못 찾을 테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 유엔에 기조연설도 뭐 대통령들이나 정상들이 직접 가서 이제 시간이 다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한다면 그걸 바꾸기도 어렵겠지만, 화상 연설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를 좀 조정을 한다든가, 내용을 좀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뭐 진즉 미리 보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핑계 아닙니까? 아,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그 내용하고 너무 부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다른 정상들도 이미 다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정해서 뒤로 좀 해주고, 우리가 다시 수정본을 보내겠다. 아, 요새 무슨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팩스 한 장이든가, 이메일 한 번이면 딱 끝나는데. 그러니까 저 뭐냐면 자기는 그게 종전선언 생명 공동체로 이게 회심의 역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워서 도저히 바꿀 수 없지. 응?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사람 죽은 거뭐 죽었거나 어쨌거나 아마 대규모로 저 폭격을 가하고 이래서도 그 연설은 안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예. 하긴 뭐 지금 이 정권 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의문점은 북한이 꼭 이런 강경 조치를 왜 했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뭐 신문을 하고 되돌려 보낸다든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왔는데 당신들 우리 측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가려느냐, 인쇄 갈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북한이 정상 체제로 들어가고 야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우리 측에서도 늘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정상 국가다. 그런데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정상 국가라고 보겠습니까? 뭔가 우리 측한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질나면 무슨 짓인지 할수 있어. 응?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있을 때야. 상황도 어렵고 특히 이제 뭐 북한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결의가 이 정도로 뭐냐면 하는 그냥 한다면 하는 거야. 이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북한 내부가 저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에 왜 저기 뭐냐면 주성아 기자가 그 칼럼 쓴데 보니까 북한 저 중국 그 국경지대에서요. 그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슬쩍 들어왔다고 그래. 박진 장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국경 일대에 있는 국경 수비대 뭐 거기 행정관청 뭐 해가지고 전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학살해 버렸대. 사살해 버렸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 북한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 필요해서 그냥 사람을 예사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인간들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종전선언하고 같이 화해 화합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북한의 속성을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북한하고 잘 지내자, 어느 날 갑자기 저런 식으로 만행을 저지를 때 자기가 뭘 가지고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삐라 핑계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렇게 우리의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의 민간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남한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문재인 당신하고는 믿을 일도 없고 믿을 거리도 안 되고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야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김정은이는 본래 이제 문재인에 대한 희망은 다, 기대는 다 버린 거죠. 진작에. 진작에 버리고 지금도 그런데, 그냥 지금은 기분 나쁘다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뭐 문재인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자기들이 할수 있다면
미국에 대해서 혹시 대선을 앞두고 10월 달에, 근데 대선 바로 전달에 그때쯤 뭔가 아주 극적인 무슨 전개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재밌는 한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폼페이오가 이제 방안을 뭐 지금 추진한다잖아요. 예, 곧 온다면서요. 거기에 내가 김여정이가 미국 그 독립절 행사 이런 거 DVD 예. 그거 자꾸 이제 저 원함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우리가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그거 좀 갖고 올수 없냐고. 그럼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거 갖고 가서 생색 내려고 이름 깨나 낸다고 장깨를. 한심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는 사실상 뭐 중단이 된 정도가 아니라 파국 아닙니까? 예, 파국이죠. 파국인데 지금 어제 서주서 안보실 청와대 1차장이죠. 그 브리핑하는 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9 조치 위반이 아니라네요.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 아니다. 예를 들면 세부 항목에 북한으로 이렇게 우리 월북한 사람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이런 것은 그 9.19 합의에 없다는, 아니 9.19 합의에 그 소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 적어 놓아야 합니까? 아니 9.19 합의라는 건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아니 그 정신을 깨버렸는데 합의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무리 남북관계 뭐 돌파구를 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 1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 무슨 차장도 한 사람 아니야 이거.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뭐예요? 북한 수역으로 넘어오면 죽이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없다네. 그러니까 그거 위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을 알기를. 군사 합의 왜 했습니까 그런 거? 뭐 하려고 군사 합의? 그럼 본래 그 비무장지대 거기는 저 유엔군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해가지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 안전을 위해서. 그거 안전이란 게 뭡니까? 우리 거기서 훈련 못하게 한 것밖에 돼 있어요? 우리 거기서 정찰 못하게 한 거? 그 우리 선발 묶기 위해서 군사 합의해놓고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닌데 지금 그런 말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긴장을 저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조성을 한 데 대해서 당연히 그 항의를 해야 되는데, 마치 군사 합의 그 구체적인 조항이 위반 안 됐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인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식이고 어찌고를 떠나서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고위 안보 책임자 실장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런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근데 청와대하고는 그동안 김정은하고 한라인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이런데 한라인을 써야 하는 거야. 한라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그랬잖아요. 당, 그 공산당 당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야.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박광재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는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북한 측에 사과 표명을 하고 있고 책임자 처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무슨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전에 그 목함질에 예. 그때도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그리고 말이지 우리 좋았어 알았어 전선에다가 말이지 전부 방송 그저 설치하고 그냥 보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이 나중에 급급히 이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 상대를 향해서 누가 사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 단호한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거기에 따라서 그쪽도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어렵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짝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련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 사건도 축소, 은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국민들한테 대해서는 자존심 한없이 세우는 사람이 북한에 이렇게 조롱당하면서도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림없이 뒤에 뭔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별 만한 사정이 국민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북한한테 저렇게 저 뒷덜미 잡혀가지고 있는 데는 그만한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의심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적어도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는 자기 개인 자연인 문재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출생은 비밀도 아닐 테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있을까? 그래서 말이에요. 뭐 때문에 뒷덜미 잡혀있냐고. 그런데 저 사람이 예? 문 대통령 자기 개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인식 모욕당하면 국민을 모욕 주는 거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평범한 이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는 듯한 또 사건 자체를 은폐,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군과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어도 될지 저는 참 걱정이 많고 의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